당신 정말 케케묵은 소리 할 거야? 아 이게 무슨 케케묵은 소리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남편 두고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결혼한 사람은 꼭 부부끼리 같이 여행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리고 당신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2박 3일로 낚시 다니고 하잖아. 그건 남자들끼리니까 괜찮지. 아무튼 여자들끼리는 위험해서 절대 안 돼. 계속 이렇게 케케묵은 소리 할 거야? 할 거야. 아우 너무하잖아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니요. 생각이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저 남편은 정말 그 케케묵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일이나 지식 따위가 오래돼 뒤떨어질 때 또는 물건이 아주 오래돼 낡았을 때를 가리켜 케케묵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이 케케, 이 어디서 온 말이죠? 케케묵다는요. 이 켜켜이 묵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그 켜켜이 쌓다의 그 켜켜이군요. 맞습니다. 이 켜는 포개어진 물건의 하나하나의 층을 가리키는데요. 켜켜이는 포개어진 층마다라는 의미가 되죠. 켜켜이 묵다는 그야말로 여러 개의 층이 쌓이고 쌓여 오래된 것을 말합니다. 그 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켜켜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래에 있는 것은 오래되고 낡을 수밖에 없잖아요. 먼지도 켜켜이 쌓이면 닦아도 닦이지 않는 것처럼요. 켜켜이 묵다는 아주 오래돼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발음도 케케묵다로 변화됐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케케묵다입니다. 켜켜이 묵다에서 변화된 말로 일이나 지식이 아주 오래돼 시대에 뒤떨어질 때를 비유합니다. 네, 오늘 소개한 케케묵다는 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뜻입니다만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지만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집에 30년 된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이 와서 홀랑 다 마셔버렸거든요. 아주 나쁜 친구예요.